어서오세요. 저 진짜야만도의 유튜버 유니온메이드입니다. 자, 그동안 잘 지내셨죠? 부모님 안녕하시죠? 자, 오늘 제가 포스팅할 내용은 요 청바지는 뭐 어저께 블로그로 포스팅을 했어요. 그 착샷은 요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뭐랄까, 저는 평소에 이렇게 밑짧은 바지를 즐겨 입진 않지만은 그래도 요놈까지만 허용하려고요. 디테일이 마음에 들어서입니다. 뭐 비싼 미대 나온 사람들이 다 디자인했겠죠. 아주 대학 나온 똑똑한 양반들이 디자인했겠죠. 자, 그들의 오피니언을 존중합니다. 뭐 말이죠. 자, 그건 그렇고 오늘 제가 다룰 영상은 2차 대전 이후에, 포스트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은 풍요로워집니다. 아주 풍요로워집니다. 바이크 타고, 청바지도 이제는 작업복에서 패션복이 되고, 헐리우드 스타들이 많이 뭐, 제임스 딘, 말론 브란드 뭐, 데님도 많이 있고, 레저 산업도 발달합니다. 하이킹 문화. 68년도에 탄생한 60, 40 원단의 시에라 디자인, 흔히 제가 말하는 신에라 디자인, 신에라 씨와 별 상관없습니다. 자, 요 자켓을 포스팅하겠습니다. 자, 요거 나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죠? 자, 요거 80년대를 의미합니다. 나무가 일곱 개면은 70년대를 의미하고요. 자, 그리고 로얄 사이즈 스몰, 그리고 구독자님들이 그토록 좋아하시는 마대우사, Made in USA. 자, 68년도에 그 당시 이게 최첨단 기술이었습니다. 나일론과 코튼 60에서 40. 이 혼합, 그 당시에 지금으로 치면은 고기능성, 고어텍스나 다름없습니다. 뭐 지금이야 뭐더 좋게 뭐 기능성 많이 나오지만은 68년도에는 이 획기적인 원단이었어요. 그 경쟁 브랜드 뭐 레이나 뭐 울리치 이런 데서도 마운틴 자켓 많이 나옵니다. 뭐 35, 65 이와 비슷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 획기적인 원단은 파급적이었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 M 사이즈가 있었는데 그건 사이즈가 아빠 옷 입은 것처럼 컸어요. 서양 M이면은 국내 100이고 스몰이면은 국내 9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저스트입니다. 자, 착샷은 이렇습니다. 보시다시피. 자, 여기 뒤에도 주머니가 있고요. 그리고 주머니 사이드에도 있고, 벨크로를 열어서 이렇게, 그리고 가슴 주머니까지. 그리고 지퍼를 한번 채워볼게요. 가만히 있어보자. 지퍼를 채울 때, 이렇게 끝까지 올릴 때 있잖아요. 막 목에 그냥 아아아 막 씹히면은 이거 죽음이에요. 막 목에 찝히면 막 피나면은 잘못하면은 이거 죽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위한 배려. 자, 여기에 플랩이 있습니다. 지퍼에 찝히지 않게. 자, 목안 찝혔습니다. 뭐 이렇게 끝까지 올려 입어도 되고 연출은 다양합니다. 주머니 이렇게 넣어도 되고 이렇게 넣어도 되고 이렇게 넣어도 되고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가만 있어보자. 후드 이렇게 해서 뭐 현진영 씨처럼 뭐만 했지 알죠? 자 이렇게도 있고 뭐 코디에 따라 연출은 다양합니다. 요즘 고어텍스 뭐 기능성들 많이 나오지만은 이런 빈티지한 감성으로 굳이 하이킹이 아니더라도 굳이 레저가 아니더라도 일상 속에서 무리 없이 이렇게 소화할 수 있어요. 무난합니다. 뭐 핏도 괜찮고 색감도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옆나라 섬나라 오타쿠의 나라 일본에서도 많은 인기가 있습니다. 물론 국내에서도 인기가 많습니다. 자, 요런 빈티지한 감성을 살려서 이런 마운틴 파카, 그 당시에 최첨단 고어텍스 60, 40 원단을 한번 즐기는 건 어떻습니까?
자, 오늘 영상 주제는 그거였습니다. 오마리자이죠. 자, 그러면 진짜야만 돼?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부디